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그 저기 좀 출석 자주 합시다. 예.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빠져버리면 얼음하게 돼요. 예? 수업 시간에 또 졸면 또 얼음하게 돼요. 우리 왜 학교 시간에 저기 공부할 때도 어릴 때 맹하게 다른 생각 하다 보면 뭐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시절은 다 유행 지났어요. 오늘은 제4회차 설법, 하안경 제4회차 설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양이 많았지만은 3회차 6품을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보름날이었죠? 달이 상주로 가신 분들은 북쪽으로 갔나요? 달이 세종으로 간 것도 있었을 거고, 부산을 가신 분들은 달이 어디로? 남쪽으로 갔을 것이라. 달이 남쪽으로 갔나요? 북쪽으로 갔나요? 자, 우리는 뭘 무조건 외운다 했어요. 채용 무방이라. 채나 작용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본체가, 마음의 본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난 것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 있을 뿐이지 남쪽으로 가니까, 사람이 남쪽으로 가니까 달도 남쪽으로 따라가고, 사람이 북쪽으로 가니까 달도 북쪽으로 갔지만은 달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채용 무방이라. 채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응화신입니다. 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본체고, 이것이고, 잘 보세요. 이것이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상강례를 했어요. 상강례를 하는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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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르겠죠. 이것입니다. 말하는 힘, 능력, 이 법력을 가지고 법체라고 하고, 체성이라고 하고, 예? 말, 소리가 돼서 여러 가지 말이 생각으로 꾸며져 나오는 형태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시기가 그 시기요. 그 안에 법력이 전체 바깥으로 나온 뭐예요? 법체가 나와서 법력의 영용을 쓰는 것이라.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으로 번뇌로 갈 것 같으면은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 아는 바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 본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본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본심의 장애 소지장을 우린 다른 말로는 그 법, 그 법, 법, 뭐라죠? 법, 그렇지. 법지. 그러게. 이 법집이 그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인집을 일으킨다. 법아집, 인아집 하잖아요. 그죠? 아집이라고 하는 거지. 객관적인 대상 실체에 대해서 꽉 막혀버린 것을 소지장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법집이라고 하고, 법아집이라고 하고, 법아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고 희로애락을 따서 기뻐하고 슬퍼하는데 타락해서 전도 몽상을 계속 잔머리 쓰는 이와 같은 것을 인아견이라. 내 주체적으로 이걸 아집이라 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오견이 있어요. 오견은 뭡니까?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 금, 겸치견 있잖아요. 그죠? 지금 법아집이나 인아집이라고 하는 거는 살가야견이라고 하는 악견에 있다. 모든 번뇌는 어디에 떨어져 가 있어요? 악견이 그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악견의 모체를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은 소지장과 번뇌장, 인아집과 법아집, 인악견과 법악견. 그런데 인악견과 법악견을 악견과 그 법집과 아집에 대해서 벗어나는 시각을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죠? 법무화. 법무화, 임무화. 이해가시죠? 모든 번뇌장이 소멸되어버린 것을 인무화.
예? 객관적인 데에서 법의 실체에서 벗어난 것을 법무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베이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함경 해석하는 데 굉장히 편해진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야마천으로 올라가는데 왜 내가 굳이 이 얘기를 수업 서두에 하냐면은 십주 법문 도리천에서 우리가 성해보살이 했던 개송이 있어요. 요지 알죠? 이쑤시개. 요지 일체법. 일체법을 요지 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안다면은 자성 무소유라. 자성이 없다. 이게 있죠? 재무자성 종신기. 우리 무자성이란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야마천에 오늘 들어가지만은 이 야마천의 모든 얘기는 그와 같은 충분한 불교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해, 체와 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깔려진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어떻게 인생을 행동적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 믿음이 갖춰진 다음에 정 바른 견해가 갖춰지고 그 견해를 갖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해 법성 이와 같이 법성을 알아야만이 적견 노산하라. 그렇죠? 그 법무와 임무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일어났어요.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다 아시는 대목이죠? 그게 이제 퍼펙트하게 인직과 아집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는 금강경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근본은 뭡니까? 그렇지, 아상이라. 뭐가 아상이냐면 내 족벌, 내 가문, 내 학문적인 실력, 내 재벌, 내 재산적인 능력, 내 기술적인 능력 이와 같은 걸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순간에 뭐예요? 아상이다, 이게 아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리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아상적인 얘기, 상진처 모양이 있는 것이 다 해버린 꼭대기가 어디예요? 도리천 수미산 꼭대기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노산화부를 본다 그랬죠. 적견 노산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을 비상하면 적견 열해라. 이해가시죠? 어려워요? 너가 왜 뭔 말로 전화하는 거 이러실 분 같다. 그러면 그 개송이 이 야마천에 오면은 탁 튕겨져가지고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와 같은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확연하게 화엄경 제1계라고 하는 게 뭐죠?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하라. 법계성품이 어떻죠?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이해되셨어요? 자성이 없죠? 응간 응당히 관찰해봐라.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법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 본래의 성질을 가만히 가내봐라.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있을 수가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규명할 수 없다. 왜? 재행은 무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젖 먹을 때 모습도 있고 이제 독거노인 되어간 이 모습도 있어요. 그죠? 청년 시절에 또 잘 나가던 때 모습도 있어요. 필필 나고. 여러 가지 어느 모습이 제 모습이요? 예, 예. 그렇게 마음은 진공이라 이거. 진공. 진공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진공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실로 공하다고 하는 것은 허망하게 공한 것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허공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허망공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실공, 진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진공의 묘유라.
묘유는 어떻게?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심조제열에 모든 것이 삼세열의 일체부를 누가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 부처님도 마음이 만들었지만은 중생도 역시 마음이 만들었는데 중생은 왜 만들었냐? 이 마음이 호련히 심불상응하야 마음하고 서로 상응하지 못해서 호련히 무명이 일어났어. 그죠? 무명업상이 일어났어. 그 마음을 의지해서 캄캄한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각양각성의 잡단 잡념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중단 중생이 됐고 부처님은 무생이고 무생이라서 부처님의 진열을 뭐라 하죠? 불생 불멸이다. 아, 그래서 무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것이 이제 열의 출연품까지 쭉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약인욕식 불경계. 여러분들 염불할 때 많이 해봤죠? 그때 열의 출연품이 이렇게 나와요. 약인 어떤 사람이 욕식 알고자 하느냐? 부처님의 경계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열의 출연품에는 약유욕지 불경계 이렇게 나와요. 그 어떤 이가 욕지 알고자 한다면 욕자는 조동사지요. 알지자는 본동사고 알고자 한다면 약유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마땅히 네 마음부터 허공처럼 비워라. 여실히 공하게 비하라 이 말이죠. 저 허공처럼 허공처럼 비하라 한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비우는 건 맞기는 맞지만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진공이라고 하는 건 막 절에서 얘기하는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규명할 수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말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살짝 따라 들어가 보세요.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막 하는 거는 말라식이에요. 말라식. 우리 모든 아이디어 막 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걸 하지 말라식이라 이 말이에요. 말라식이 뭡니까? 아치, 악연, 아예, 아만이잖아요. 이 네 개가 내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이 콱 가지고 계속 내가 얘기를 어지 이렇게 저를 진행해 나간다고. 그렇지만 그 말라식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기억의 저편, 아래아식 기억에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데 오늘 말을 배워서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이 기억대가 있는 이 속에서 지금 분별사식하고 말라식하고 무분별식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통째로. 그러니까 한순간도 생각은 마음을 떠날 수 없어요. 마음은 또 생각을 떠날 수 없고 생각은 마음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라. 우리는 흔히 잘못 가르쳐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을 잊어버려 하지만 생각을 잊을 수 없어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여실히 또렷하게 우리처럼 콱 집어서 아는 것이지 마음으로. 생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뭐 조금 바꾸는 거는 있을지만 생각을 떠날 수 있어요. 자, 한번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고개 들었다면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고개 숙여보세요.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여섯 대 한 번에 쭉 치는 빨간데 노란데 파란데 여기서 생각이 부르르 일어나서 이걸 버린다고? 그러니까 수행도 안 해보고 말도 안 하는 소리를 그냥 있는 소리 듣기 좋은 그런 개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한 번도 떠날 수 없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단 것은 철저하게 달고 짠 것은 철저하게 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내가 기분 나쁘거나 수행이 좀 잘못돼가지고 내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구나 알아차린다 이거. 그러면 더 안 넘어가잖아요. 기분 나쁘거나 이거 뭐라고 어때요? 기분 나쁘다 일로 와. 본네트 다 뜯어보고. 아니, 본네트 뜯어버려야지. 그 목마르다. 지도 모르게 무슨 게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컵 들고 마신다 이거요. 글을 쓰고 이렇게 뭐 병뚜껑을 돌리면서 이 전부 생각 아니겠어요? 아, 생각 못하는 놈은 송장이나 못하는 기라. 우리가 화학적인 반응이 뭐 늘 일어나긴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이 물체 덩어리가 이 육신도
움직일 때는 동물적인 동물 움직인 동자. 그 정신도 똑같아요. 정신이 동작할 때 있어요. 정신이 동작. 그걸 생각이라 그래. 정신이 동작하지 않을 때를 삼매라고 하거든. 예? 일정하다. 정신이. 그래가지고 육체가 못 움직이는 그 사람은 우리 이제 심을 식자 써가지고 식물인간이라 그래. 식물인간. 그죠? 그때는 가만 식물인간 되어 있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분별사식에 움직이는 동적인 정신력이 사라져가 있지, 없죠. 의식이. 그런데 그 식물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아리아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 이런 걸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환경 보면서 파악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교 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재치,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멀리, 원리망상. 망상할 때 급재치,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이런 거 본래 우리 모습이 아니다. 그죠? 그건 인연 따라서 도는 우리 한 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인간도 아니요, 천상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고, 지옥도 지가 만들고, 천상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망한 인연의 허상이다. 그죠? 그러면 원리, 망상, 급재치, 영심소양, 영심소양, 개, 무예. 전부 어디로 향하게 한다? 무예인이 돼서 일체 해탈을 행하게 한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엄경을 배우는 이런 목적들이 십지품의 얘기를 다시 빌리자면 여수이멸 번뇌하라. 그대 이미 번뇌가 다 끝났다 하자. 그러나 뭐랬죠? 세간 혹염은 유치연이다. 저 중생 세간의 사람들, 중생의 세간에 사는 저 중생들은 번뇌의 덩어리가 불이 막 매일같이 생활고에 찌달리고 사람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산다. 너는 그렇게 조용하게 수행 다해서 마음을 깨치고 다 끝났다 하자. 환경 사상 이게 참선 이상이거든 이게 보살도 정신은. 너는 다 끝났다 수행해가지고 12연기 사성제 잘 파악해서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서 끝났다 치자. 그런데 저 많은 중생들은 세간 혹염은 유치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불덩어리 3개 하택 속에 살겠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당념, 마땅히 생각해라. 중이라면 생각해라. 부처님 제자라면 뭘 생각해요? 본원, 부처님의 본래 원력이 어디 있었느냐? 본래 소원 있잖아요. 부처님의 본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당념, 본원, 부처님의 본 원력이 어디, 뭐죠? 자타일시 성불도. 화엄경은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세준묘원품이라 하면서 주화신을 배우면서 내 인대 주화신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밝게 대해주고 주수신을 심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촉촉하게 길러주고 그죠? 내 인대 주화신을 심어서 그 강물처럼 심어서 남을 씻어주고 번뇌를 그렇죠? 내가 주약신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남들을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스리고 이게 내가 주약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직근강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번뇌를 건강 역사가 돼서 다 이끌어주고 불법을 수화하고. 그렇잖아요? 그 세준 묘원품을 이렇게 배우는 목적이 하나의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게 결석할 수 없는 문제죠, 이게. 아니, 결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매일. 그때는 이미 번뇌의 불꽃이 다 여수 이멸 이미 멸했구나. 번뇌하 번뇌의 불꽃이 다 끝났다. 그러나 세간은 미혹한 혹염이 번뇌의 불꽃이 저렇게 치열하다. 활활 타오른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 해서 우리 화엄을 어떻게 던져줄 것이냐. 목사를 향해서 또 뭐 중을 향해서 뭐 자갈지 아지매를 향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보던 모습을 전해줘야 되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차를 달리고 왔는데 그 많은 차 도로 달리는 중에 이 사람 세금 저 사람 세금 다 못 와서 그 도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 하나 만들어 오고 여기 와서 마이크고 뭐고 있는 게 내가 만든 건 별로 없잖아 지금. 옷 하나 입고 있는데도 어느 공장에서 새빠지게 일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살잖아요 지금. 음식 하나가 내 입에 들어가든지 누가 농사를 짓을 것이고. 그죠? 안경 하나 쓰든지 간에 전부 다 이 공덕이 수백만의 사람이 서로가 장사하는 사람, 뭐 트럭으로 옮겨주는 사람, 택배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 만드는 사람까지 이 책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잉크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암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묘음의 뜻이 있잖아요. 서로 어울려진다고 하는 건 각자가 각자 분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별서가 하는 거는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예. 범죄. 당념 보는 마땅히 부처님의 본래 원력을 생각해서 도 중생하라. 일체 중생을 제도해라. 잠이 덕도라도 선도 타라. 나를 내가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선도 타라. 선도. 먼저 도 타. 남을 제도해 줘야 된다. 내 설사 좀 하루 좀 굶더라도 이웃집부터 살린다. 이것이 이제 하암경 정신이잖아요. 마지막 구절이 일어났어요. 와, 그건 겁나게 해놨죠. 실사 모두로 하여금, 일체 중생 모두로 하여금 실사 수인, 수인 닦을 숫자 바람일 인자 반야 바람일 행을 다 닦아서 취해탈이라. 해탈 열반으로 가게 해라. 그래서 우리 매일 여부를 할 때 뭐합니까? 개향, 정향, 해향. 이게 이제 철저하게 개향, 정향, 해향이 하안경 우리 배우는 순서대로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런 사실 개향이 어디 있어요? 정행품, 범행품 뭐 이런 거 다 배워왔잖아요. 지금 거기서 개향, 그다음에 이제 선정을 닦아서 어디 선정 닦으면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인간세 욕심을 버려가지고 도리천만 가도 욕심 버려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에 올라가고 새끼부터 하지만은 정향, 해향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개향, 정향, 해향. 목적이 어디 있죠? 해탈향, 해탈, 지계는 나도 내가 벗어나는 건 해탈향이고 내가 해탈을 벗어나는 지견을 가지고 남들에게 하나하나 방편을 써내주는 건 해탈 지견향이래. 매일 5분 법신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5분 법신. 법신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거 아니에요. 법신은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 본심. 예? 법신은 우리 마음의 부처. 그걸 갖다가 다섯 가지 조건으로.